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원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오늘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 엄마 약속이 있으셔서 이거 감자탕 포장해 왔어요. 뼈해장국. 날씨가 너무 추워요, 진짜.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이런 뭔가 국물 막 따뜻한 거 이런 게 땡기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근데 오늘 진짜 최고 추웠어요, 요 며칠간 중에. 제가 감자탕, 이렇게 뼈해장국, 순댓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대박 많다. 많이 주셨다 했는데. 진짜 많이 주셨다. 짜잔. 엄청 많아요. 여기 두께가 진짜 이만한데. 높이가. 와, 이거 어떻게 덜어, 이거. 어머, 세상에. 너무 큰데? 어머. 와, 진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던 건데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헐. 여러분, 미쳤어요. 너무. 와, 진짜 너무. 잘 먹겠습니다. 대박. 양 진짜 많다. 와, 진짜 고기를 진짜 많이 주시고 양을 그냥 많이 주셨어요. 많이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진짜 많아요. 와. 소스 찍어서. 말끔. 와, 미쳤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오늘 날씨 최고, 오늘 날씨 딱이다, 이거. 슈이. 저는 자다 깨서 비타 500 마셨어요. 그 7시, 8시? 그 사이가 너무 졸려요, 진짜. 편집을 하려고요, 지금은. 편집하고 찍을 수 있으면 오늘 Q&A를 새벽에, 밤에 있다가 찍고 아니면 내일 찍거나 그럴 것 같아요. 빨리 찍어야죠. 여러분, 저는 스피드를 내가지고 편집을 다 했어요. 오늘 아마 Q&A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근데 목도 마르고 커피도 마셔야겠고 해서 아이스로 마시려고요, 커피. 언니, 포항에 지진 났잖아요. 근데 저희 이모도 포항에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막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카톡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로 집에 있는 막 책, 양념통 이런 거 막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밖으로 대피하셨다가 막 이모랑 이모부랑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되게 걱정이 되지만 다 이렇게 가족이 진짜로 거기 있으니까 되게 놀랐어요. 저 학원에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학원에 수십 명이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안전 그 재난 경보 문자가 삐삐삐삐 막 하면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많이 무섭네요. 피해가 없기를 부디. 끓인 뭐를 구워주면 돼요. 이렇게 내려진 커피를 여기다가 담을게요. 이거는, 아이고, 다 흘렸어. 어떡해. 이거는 옛날에, 헐, 다 흘렸어. 이씨. 이씨, 진짜. 이거는 옛날에, 그거 뭐죠? 카누 사가지고 받은 텀블러인데, 이게 아이스 먹을 때 진짜 좋아요.
엄마가 다행히 주무시러 가서 다행이네요. 저랑 엄마랑 서로 엄청 구박하거든요, 흘리면. 짜잔! 완벽한 한 잔. 하, 맛있다. 맛있다. 저는 일단 숙제 조금 하고 좀 하다가 Q&A를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씻고 왔습니다. 머리도 말렸어요. 저는 보통 자기 전에 머리 감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자려고 아침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야지 뭔가 개운하게 자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 바를 때마다 너무 맛있는 냄새 나서. 제가 Q&A를 찍어보려다가 아니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생각보다 그냥 오늘은 자려고요. 내일 찍든 금요일에 찍든 이번 주 안에는 꼭 제가 단판을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올려보도록 해야죠.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자러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학원을 안 가서 친구랑 잠깐 만나서 뭐 좀 받을 게 있어서 친구 잠깐 만나고 유니클로 가서 교환할 게 있어서 교환 좀 하고 다시 오려고요. 뭐 오래 나가 있을 건 아니라서 그냥 립하고 눈썹만 해줬어요. 그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는 옷 교환할 거 있어가지고 교환하러 왔습니다. 다녀올게요. 저는 집에 가고 있어요. 홈플러스에서 깨알같이 바나나랑 커피우유랑 샀어요. 엄마랑 내일 장을 못 봐서 엄마 내일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바나나랑 커피우유 샀습니다. 저희 집에 매주 정보는 품목은 커피우유입니다. 진짜 근데 그 삼각형 커피우유는 진짜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서울우유 삼각형 커피우유.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피곤해. 오늘 저녁으로 교촌치킨 시켰어요. 이제 올라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돈 꺼내야지. 딴 따다다다단. 와 대박. 윙! 오리지널 위에요. 사발면 나눠 먹기로 했어요. 입가심으로. 조금 쪼갰어요. 마지막 양심. 여러분 저는 Q&A 영상 찍었고요. 지금 봤는데 옮겨서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찍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너무 근데 어버버하고 말을 잘 못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건 편집은 아직 시작하진 않았고 확인만 했어요 영상. 그래도 편집으로 열심히 어떻게든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봐서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